씨 너무 잘할 수 있다고. 야, 지대장 이러다 다치겠어. 축구에 그 비밀이나 비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 꼭 한 가지 정도는 비법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연습 안 해봤지. 축구를 잘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오늘의 탐구 과제, 이것만 알면 축구의 신이 될 수 있다. 이때 해인대원 한솔대원에게 배달되어 온 사진 한 장.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떡하라고요? 혹시 이 꾸러기를 찾으면 우리가 축구의 신이 되는 힌트를 얻을지도 몰라. 하하, 역시 척척박사 한솔대원 눈치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못 보셨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찾으란 말이에요? 아, 진짜 종로에서 김유빈 찾기도 아니고. 아돌아, 김서방이겠지. 김서방이야? 응. 아, 어쨌든 도대체 어떻게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 이걸 어떻게 찾아? 아, 진짜. 어? 이거 들어봐. 왜? 어? 저기 축구한다, 축구! 어? 정말? 어? 거기 있는 건가? 어? 빨리 가보자고. 아니야. 딱 봐도 이 친구는 아니네. 살짝 닮긴 했지만, 아, 이 친구도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긴 친구 알아? 네, 알아요. 누구? 광인이요. 어? 어디 있어, 지금? 광인이요, 저기 지금. 과연 사진 속에 꾸러기가 맞을지. 저, 혹시 네가 여기 사진 속에 있는 그 아이니? 네. 근데 네가 축구 신동이라던데 진짜 축구 신동이야? 네. 근데 네 몇 학년이냐 너? 나 10살. 야, 그러면 나 6학년이거든? 3학년인 너가 나보다 더 잘해? 당연하지. 어? 진짜지? 그래, 좋아. 그럼 한번 해봐. 척척박사 최한솔, 축구신동 이강인, 1대1 축구시합 결정!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강인이 가는 걸 잠깐 봤는데요. 저도 보세요. 오, 한단다. 한솔 대원 큰 소리는 쳤는데 자신 있겠지?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화려한 드리블, 엄청난 스피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믿기지 않은 축구 실력! 축구의 꽃인 올로키까지 자유차지! 역시 축구 신동은 아무나 두는 게 아니었어. 야, 그러면 나 6학년이거든? 아이고, 어째 한솔대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겠는걸? 강인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야? 공이랑 친구가 되면 돼.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데 도대체 어떻게 친구가 되라는 거야? 무슨 안녕, 그럼 얘도 안녕 해줘? 연습을 많이 하고 공을 항상 갖고 다니면 돼.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